Alpha. Camera는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 그리고 렌즈는 그림을 그리는 물감입니다. Alpha1과 F50mm F1.2 G마스터는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포토그래퍼이자 필름메이커 웨이케이입니다. 현재 저희 팀 테슈두슈과 함께 사진과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정적인 스토리에 사진과 영상을 담아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작업은요, 톰 소여의 해적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정된 공간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비주얼로 표현하고자 저희가 소품이라는 것들을 특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담아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알파1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줬습니다. 모델과 저에게 역동성과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F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존에 쉽게 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깃털이 날리는 표현이나 아니면 모델의 풍성한 헤어를 흔드는 모습들을 저희가 연출을 했는데 이제 평소에 하지 못하는 장면을 쉽게 담겨서 저희 팀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죠. 저희는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장 앰비언트를 기반으로 촬영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니의 알파1은 이제 앰비언트 조명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플리커로부터 자유롭고 또 플래시 싱크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그런 현장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는 밝은 조리개 렌즈를 좋아하는데요. 감성적인 무드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FE50mm F1.2 G마스터 렌즈는 조리개를 이제 최대로 개방을 하더라도 놓치지 않는 AF 덕분에 모델과 제가 더 움직이면서 만드는 그런 케미스트리가 좋은 결과물들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줍니다. 인물이 그 스토리에 빠져서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눈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양쪽의 퀄리티를 타협 없이 만들 수 있는 알파1과 표현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F50mm, F1.2 G마스터는 그 툴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상 컨텐츠의 소비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매일같이 공부하고 또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목표와 꿈은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저 역시 누군가의 꿈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이자 바람입니다.